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유튜브에 살 빠지면 안 된다고 정상근 기자 걱정해 주는 거. 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 네, 그 걱정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요즘 뭐 24시간 좌고 우면하고 있죠? 아, 네, 그럼요. 네. 좌측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네, 네. 몸보신 해야 됩니다. 냉면입니다. 네. 인사이트 K 배 수장님, 오늘 저 내실 있는 평론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 인사이트 그러면 통찰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죠? 통찰이죠. 인사이트. 통찰. 사물을 훤히 꿰뚫는 능력. 네, 핵인사. 예, 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도 있고. 적당히 아시죠? 그 어떤 주식 사면 좀 돈 좀 돼요? 지금 주식은 역시 비빔밥을 차고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뚱커벨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18일 어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미 2017년에 1심에서 판결이 내려졌던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두 사람에게 이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는 청탁을 했고 그리고 86억 원 이게 이제 처음에는 1심에서는 89억 원이었는데 네. 86억 원으로 최종 86억 정확하게는 한 8천여만 원 됩니다. 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여한 혐의가 이 확정되면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양형 결정의 기준이 됐던 것이 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1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파기환송심 1심에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라.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세 경영도 포기하고 무노조 이 경영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불충분하다. 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좀 길다. 네, 길어. 아니 너무 짧게 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가지고. 내실이 또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자제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네. 날카롭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아, 재판의 남은 절차 어떻게 되고 형기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일단 형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형기는 1년 반 정도. 근데 날짜로 치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55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검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재상고를 하게 되면 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긴 하지만 이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요. 뭐 이미 201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고 관련해서 결론을 내린 데다가 또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나온 경우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간결하네요. 네? Would you like candy? Thank you. 네. No. 너? 자, 정상 기자. 네.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삼성 측에 별 도움이 안 됐나 봐요. 네, 사실 이 그동안 재판에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제기가 되면서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일종의 그 밑밥이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뭔 밥이요? 밑밥.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고 또 마침 그동안 이 재벌 회장들에게는 이 사모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네.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석방돼. 걸로. 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제 이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전문심리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재판부가 지목했던 강일원 심리위원까지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 상황에서 양형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세 개입니다. 왜? 네.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이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준법감시위원회 중요하니까. 근데 배 수장님, 네. 형량이 좀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법무부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 액수 자체가 50억이 넘게 되면 최소 5년이에요. 근데 86억이면 뭐 그 이상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그런데 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 2년 6개월이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에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그래도 좀 감안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준법감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고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재판 중에 준법감시위원회 구성까지 이 판사가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형도 상당히 깎아졌고 특별하게 특혜를 준 듯한 그런 인상을 치울 수가 없고 준법감시위원회도 삼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준영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1심에서 아버지는 같은 나이에 이 삼성 혁신을 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사태로 이렇게 법정에 오게 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렇다면 양형을 조정해 줄 수도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 감안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거의 정준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문을 쓰게 되면은 이 형량을 조정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벌써 가석방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1년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1년 6개월이 형기가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월수라면 총 수감생활은 지난번에 1년 수감생활했다 집행률에 나왔다가 네네. 다시 어제 법정 구속이 된 거니까 맞습니다.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네. 가석방 네. 얘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이니까 이게 개월수로 치면 30개월인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형기를 채우면 이 가석방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게 몇 개월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20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이게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래서 한 8개월만 더 수감생활을 하면 올 가을까지만 하면 네, 이 가석방이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석방이라는 것이 교도소장이 건의를 하면 법무부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올해 안에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맞춰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표창장 위조했다가 4년인데 이 뇌물을 받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이재용 부회장은 2년 6개월인데 또 가석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것도 지금 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재수감이 됐는데 벌써 가석방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너무나 뜬금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삼성이 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 이건희 회장 때도 법정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은 이게 삼성 경영이 큰 문제다, 한국 경제의 치명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주가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장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요? 삼성전자도 주가가 더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오너가 이 구속이 되면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그러니까 기업도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재판이 내려지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오히려 대외 신인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이제 뉴 삼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부문장 그러니까 전자에서도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따로 부문장이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전에 이제 미래전략실이 있었는데 2017년에 법정 구속이 되면서 미래전략실은 미전실은 해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부서가 전반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원 총괄하는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 오른팔인 장현호 사장이 있는데 당분간은 장현호 사장을 통해서 옥중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 이 시간에도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네. 네. 하여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했다. 하여튼 이 형량이 적다는 그런 여론이 있지만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했다. 또 재벌도 이제는 구속이 될 수 있다. 네. 3호 법칙이 이제 없어졌다. 또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있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죠.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김진욱 후보자 모두 발언 어땠어요? 네, 뭐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 언론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 관련 논란 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관련된 대답을 질문도 없었고 대답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제 우리 방송 시간 이후에 답변을 들었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2017년에 의료진단기업 이 미코바이드베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때 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어떨지 하는 그 이 부분이 있고 또는 하나는 이제 또 2020년 변호사 시절에 미국 연수를 했었는데 출생한 장남의 이중 국적을 위해서 고의로 좀 입국을 더 미루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고 하나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세 차례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 전입했다.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후 시간 우리 방송 시간 이후에 해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겠군요.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12시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거 국회 TV로 봤었는데 네. 윤호중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국회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서 1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2시에 다시 개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참 또 2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집중적인 내용이 서로 간의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이 김진욱 후보자가 서울대 고고 미술학과 출신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이제 나는 인문학도다 그랬더니 김정민 의원이 그러면 법치주의와 인문학이 배치되는 거냐 맥락이 같은 거냐 이런 어떤 철학적인 명제들을 갖고 토론들을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얘기가 풀려나온다니까. 아, 그렇죠. 맨날 네. 싸움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가. 그렇죠. 자. 정상 기자, 윤석열 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관련 질문에도 이제 답을 내놨는데 어떻게 했었죠? 네, 오늘 초반부터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공수처 출범 시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 예.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김진욱 후보자가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의원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다만 선택을 할 때 1호 대상을 수사를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사실에 입각해서 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공수처가 이제 정식 조만간 출범할 2월 초. 네. 네. 조금 전에 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1호가 뭐냐 이게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건데 요즘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네. 1호가 될 수 없어. 개그맨. 네. 개그맨 그러니까. 부부. 네. 자주 봐요 그거? 가끔요. 가끔. 네. 이거 뭐 공부하시기도 바쁜데 또 그런 예능 프로까지 섭렵하시려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바쁘시겠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더 불어났는데요. 그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수처장은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고 차장은 그다음 검찰 출신이냐 비검찰이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주로 검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일 수도 있고 비검찰일 수도 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가 파견될 경우 한 25명 정도 25명 정도가 파견될 텐데 그 파견되는 검사의 경우에 이 좀 검찰 감사기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는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찰 출신이 그래도 대부분 아니겠냐라고 했더니 이 수사 담당자들도 검찰 출신이 이제 이전에 검찰이었던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검찰 현직 검찰은 받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제 식구 감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혹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야, 예리한 통찰력. 야, 이거 뭐 사탕 두 개 없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개 안 남았네 이제 사탕. 이제 하나씩만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두 개 주세요. 안 돼요. 네. 자, 정상 기자 네. 다음 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주택 세대주로 등록이 돼서 위장전입 뭐 논란이 또 보도가 된 게 있더라고요. 네, 이 박범계 후보자가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이 박범계 후보자가 세대주로 등록을 했다가 이 아파트가 같은 해 6월에 아내로 또 세대주가 변경이 됐고 또 다음에는 장모로 또 세대주가 변경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세대주로 또 등록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이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서 본인만 다시 변호사 일을 하려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를 세대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배우자가 또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고 그러자 이제 그 장모님과 아들이 이제 거기 서울에 남아서 계속해서 세대주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전에 김진우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 얘기도 했었는데 그 아까 제가 본 것 중에 또 기억나는 게 그 후보자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찰을 좀 많이 하겠다. 예? 반성.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많은 성찰을 해가면서 업무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 듣고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틀째 지금 300명대가 된 거죠? 연초 이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했던 것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예.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계속 세 자릿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것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재감염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가 되는지가 얼마 됐어요, 중요한데 감염 지수. 우리가 한 1,000명 넘어갈 때만 해도 1.4, 1.5였는데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0.0대로 내려갔습니다. 떨어졌구나. 네. 아우, 그거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도 이제 400명대에서 이제 300명대로. 네. 정상이죠. 내일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인된 지 내일 20일이죠. 네, 맞습니다. 꼭 1년이야. 아. 네. 아, 참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까? 맞습니다. 야. 아, 그동안 참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아, 진짜? 네, 지금까지 총 3차례 팬데믹이 왔었죠. 그랬죠. 그래서 1차는 이 지난해 초에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천지발 확산이었습니다. 하루 최대 900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랬죠. 아, 이때 정말 이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자원봉사를 가기도 했고 또 대구 시민들도 뭐 아예 시내가 텅 빌 만큼 외부 출입을 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2차 팬데믹은 그 이태원 발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발 그리고 광복절 집회까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확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역시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잡아냈는데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이 3차 대확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은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뭐 어떤 특정한 단체나 계기보다는 이 전국적 단위로 뭐 가족이나 뭐 지인 전파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 등 이 전방위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지난달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다가 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300명대까지 떨어진 네. 상황입니다. 자, 1년 내일이면 꼭 1년이고 1, 2, 3차 네. 팬데믹 좀 간결하게 정상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무슨 등이 생각나요? 이럴 때 머릿속에 등이요. 등. 등. 불. 등. 주마등. 그렇지. 아, 네. 아, 이거 어려운 퀴즈인데. 아, 아깝지만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아프락신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거부 아프락신. 반응입니다. 신체에. 아프락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콩 잼을 먹더라도 땅콩에 대해서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러죠. 네, 알레르기 반응인데 모더나를 접종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종 중단이 됐는데 화이자의 경우에도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백신 접종을 받았다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네. 노르웨이에서는 노령층에서 29명이나 사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고 예, 네. 부작용과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잠시
접종이 중단되고 지침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빨리 받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과 안정성입니다. 맞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세간의 관심은 삼성의 이것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형량에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자체 준법 감시 조직이죠. 이게 뭘까요? 몇 글자예요? 전부. 7글자. 네, 5글자죠. 5글자에도 되고 6글자에도 되고. 네, 3글자로 해도 됩니다. 네. 뚱커벨 힌트 주세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준법이고. 네. 감시도 좀 해야 되고. 무슨 위원회에서 하나 보죠.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예. 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